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한우 해장국 얼음끓은 냉면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한우 해장국 얼음끓은 냉면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있습니다. 참고로 12분 안에 먹으면 공짜 왕 육회 쟁반 냉면. 와, 실패하면 4만원 내겠습니다. 육회 쟁반 냉면인데 2인분에 24,000원, 3인분에 2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 끓은 냉면을 시키면은 여기에 나간대. 이게 얼음, 이게 속 안에 이게 얼음이 들어있거든요? 얼음 그릇에다가 냉면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거든. 와. 백반 냉면 나오면은 그 위에 육회가 있잖아요. 예. 그 육회가 한우로 나온 거야? 예, 한우예요. 아, 진짜? 야, 시청자 여러분들 한우 육회 쟁반 냉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 7인분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 지금 저기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7인분이잖아요. 그리고 12분이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짧거든요. 한 20분 안에 먹기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2분은 좀 너무 짧단 말이야. 아, 나온다 이제. 나온다. 맞습니다. 비주얼, 야, 비주얼 장난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야? 그, 넣으셔도 되고요. 예, 안 넣어도 돼요? 예, 안 넣어도 이렇게 떠드시라고. 예. 육수는 조금 들어가서 비비기는 좋아요. 예. 야, 무게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와. 요 안에 있는 게 한우거든요? 한우? 한우 육회. 한우 육회에다가 배도 있고 오이도 있고 당근도 있고 무채도 있고 그다음에 달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인분. 시청자 여러분 잘 비빌게요. 육회. 와, 여기 고추장도 있고. 육수는 사장님이 그러는데 육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대. 먹기 편하게 하려면 육수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잘라진다 갑이. 계란도 다 먹어야 되죠? 아니요, 안 먹어도 돼요. 계란 안 먹어도 된대. 그럼 면하고 육회만 먹으면 돼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안경 벗고 안경 벗어야 돼. 자, 시장님 여기 누르고 바로 시작할게요. 사장님이 눌러주시겠어요? 예. 이거 누르면 돼요. 스타트. 준비. 준비 시작.
나머지는 다 먹을게.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자, 시청자분들, 토크하는 이런 거 모릅니다. 다 토크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일단 12분 안에 먹는 건 실패했는데, 여기 나머지 좀 남았거든요. 여기는 다 먹고 갈게요. 근데 시간이 12분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분 안에 다 먹어라. 그러면은 천천히 해서 이거 25분 안에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20분에서 한 25분 사이에 아마 다 먹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제 기준으로. 처음에는 좀 스피드가 빠르다가 이렇게 좀 먹다 보면은 스피드가 약간씩 느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근데 진짜 맛있네. 시청자 여러분들, 육회에다가 냉면 싸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 이렇게? 시청자분 실패는 했지만, 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다 먹도록 할게요. 계란까지 다 먹을게요, 계란까지. 시청자분들 계란까지. 사장님이 음료수까지 서비스 주셨어. 와. 맞습니다. 야, 근데 이게 냉면이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 배웠게 되면 4만원 내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고기를 다 한우로 하나봐요. 모든 고기를 다 한우로 만드나봐. 시청자분들 냉면 한 1인분, 한 6인분 먹고 한 1인분 남은 것 같은데? 이건 배. 그냥 이렇게 먹으면은 비빔냉면이고 이걸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약간 물냉면 느낌이 있어요.
무겁다. 아이고, 계란.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지. 선생님, 마지막 계란은 여기를 하나에 하나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먹을게. 사장님 이거 마지막이니까 엄청 맛있게 먹어야지. 아무튼 맛있어요 오늘 여기 한우 해장국 얼음 끓는 냉면인데 여기 오늘 진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